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다. 적진 않겠지만 다만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누구 해야 되죠? 간접 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세 번째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에서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4조 1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침탈이라는 말은 뭐냐면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훔쳐갔다 절취, 뺏어갔다 강취,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을이 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서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있어야 하는데, 갑이 스스로 뭘 해줬죠? 임도를 해줬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임도해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갑이 을에게 뭐할수 없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노리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소유권 가지고 풀도록 노리는 거예요. 보통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경우에는 다 소유권을 이유로는 뭐할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할수 없는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래서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그냥 틀리게 문제가 설계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예를 또볼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점유의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할수 없냐면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3항을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때부터 몇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아까도 했죠? 근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도 뭐예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1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예외 없이 뭐에 안 걸리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 기간, 권리의 적극적 행사 기간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판례는 요 1년이라는 기간을 뭐로 이해하냐면 출소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민법에서 유일해요. 그러니까 출소 기간이라는 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나머지 모든 기간은 출소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뭐죠? X인데 이것만은 뭐로 이해해요?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짧지 않나요? 1년이. 그죠? 우리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잖아요? 용익물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년 동안만 행사해요? 1년. 너무 짧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권리예요. 동의하시나요?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물건을 훔쳐갔다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으니까 훔쳐가는 순간 점유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억지로 뭐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인정하지 않고 몇 년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1년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한 것이니까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04페이지에 방해 제거 안 읽어봐도 돼요. 이거는. 305페이지 방해 예방도 안 읽어봐도 되고요. 바로 305페이지에 있는 대표 요지를 볼게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 점유를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몰아냈다는 말은 병이 을의 점유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침탈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 직접 점유자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갑 간접 점유자도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1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5.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5고요. X는 뭐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4번. 병의 점유 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침탈 후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소와 본권의소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을 다시 볼게요. 지금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한 후에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패소하겠죠.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죠.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내 물건이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소유권자인 을에게 반환해 주라고 판단해 주시라고 갑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갑은 지금 뭐예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뭘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침탈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뭐 할 판이에요? 패소할 판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판사에게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물건이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점이에요. 없다. 왜냐하면 자축에 보시면은 중간에 나가 있습니다. 나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만 가지고 판단해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줘야 되고요. 뭘 고려해주면 안 돼요? 소유권을 고려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를 푸실 때 점유권을 이유로 문제를 물어봤으면 점유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뭐 가지고 뭘까지 감안해서요? 소유권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재판에서 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가예요. 가를 보시면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더라도 여기에는 뭘 주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승소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판례는 일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자력구제가 나와요.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나오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법익이 침해되고 있어요. 그러면 침해되면 이제 구제를 받는데 만약에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다면 이걸 우리가 국가구제라고 하고요. 만약에 스스로 힘으로 구제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뭐가 원칙이죠?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자력구제가 원칙이에요? 자력구제가요? 그럼 이런 거 허용되나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술을 연마해서 원수를 만나서 처단한다. 이런 거 허용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가구제가 원칙인 거죠. 누가 내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힘으로 뭐죠? 기다리고 있다가 멍둥이로 쳐 죽였어요. 이런 거 허용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자력구제는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무리 억울을 분하더라도 국가를 통해서 구제해봐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거 볼 때마다 보면 저 때려 죽일 놈, 쳐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유가족들이 뭐예요? 그냥 분하고 원통합니다라고 할 뿐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요? 국가를 통해서만 구제받아야 되고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구제가 원칙이고요. 자력구제는 언제 허용이 되냐면 국가로부터 구제될 것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급박한 경우라고 하는데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뭐죠? 자력구제권인데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즉시만 허용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퇴근하고 집을 갔더니 이상한 놈이 저희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니까 자력으로 그 인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딱 보니까 이 자식이 인상이 더러워요. 싸움 들으기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일찍 내려가서 담배도 피면서 아니 내 집인데 내가 왜 죄송하지? 그리고 나서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는 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즉시만 허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퇴각을 했다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저의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은 자력구제는 뭐예요? 즉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내 집인데 이랬다가 먼저 큰 코 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산인 경우에는 어디 갔어요? 분필이. 동산인 경우에는 현장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내 가방을 뺏어가려고 해. 버스 타고 가는데. 그럼 거기서 뺏기고 내가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돌려받아야지. 그런 건 뭐 되지 않아요? 기대지 않는 상태니까 스스로 힘으로 내 건물, 내 물건 못 빼다간다. 뭐 할 수 있어요? 자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도 있고요. 뺏어갔다면 자력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탈환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현장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이단 옆차기하고 뺏는 건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추적해서 쫓아가서 뒤통수 때리고 뺏는 건 가능한데 놓쳤어요. 놓치고 나서 한 두어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이단 옆차기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죠? 경찰서에 신고해서 뭘 받아야 돼요? 국가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이 뭐냐면 자력 탈환권이에요. 부동산은 즉시만 가능하고 동산은 현장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력구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침해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정당 방위가 됩니다. 만약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긴급 피난이 되고요. 피난이 되고 이러한 정당방위 긴급 피난으로 평가된다면 형사적으로는 무죄고요.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정당방위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놈이 누워있길래 즉시 2단 옆차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빨 두 대가 나갔어요. 그러면 누구의 법익이 침해된 거죠? 침해자. 저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정당방위인 거죠. 제가 이상한 놈이 누워있길래 즉시 옆에 보이는 화분으로 머리를 찍었거든요. 근데 화분이 박살났는데 그 화분은 옆집 화분이었어요. 그럼 누가 침해된 거죠? 옆집. 제3자 법익이 침해된 거죠. 이거는 뭐죠? 긴급피단으로서 형사적으로 무죄고 민사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측에 뭐 나와 있는 판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참 이게 제정신인가 할 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지금 재판 중인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분이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 내려가지고 으슥한 길에 들어가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 여자분을 뭐죠? 강간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었거든요. 근데 혀를 깨물었는데 혀가 3분의 2가 절단이 됐어요. 3분의 2가 절단이 되면 말을 못한대요. 음식물을 넘기는 것도 대단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그 검찰이 그 여자분을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방위라고.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너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과잉방위가 되고요. 과잉방위가 되면 처벌은 해요. 근데 형을 뭐요? 감경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다 그래서 뭐죠? 기소를 했거든요. 이게 과잉인가요? 아니 그게 죽여도 시원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사의 논리는 뭐냐면 너무 많이 잘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 놀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저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3분의 1을 자르게 된 이유가 이 아가 지금 빨아들인 게 아니라 지가 뭐예요? 들어왔으니까 3분의 1을 자른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 돌리라면 아저씨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좀 기니까 좀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됐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과잉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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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정당 방위로. 근데 올해도 그 일이 벌어졌는데 또 기소를 한 거야, 이거를. 검찰에서.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재판 중이에요, 또 이게. 그러면 그게 이게 또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뭐죠? 평생 동안 말도 못하고 평생 동안 음식도 못 사게. 잘 됐네, 자식, 그거 뭐. 그죠? 그런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요? 그놈이 제공한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기니까 좀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얘기잖아요. 지들이 한번 당해봐야 돼. 지들이 한번. 당해봐야,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과단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또 최근에 또 문제된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사는 형제들이 젊은 총각들이 둘이 뭐죠? 도둑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이 인간이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또 과잉방위라고 또 기소. 이것도 재판 중에 그것도 그 무죄입니다. 그거는 왜 무죄냐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대충 폭력을 했을 때 그쪽에서 뭐예요? 반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폭력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식물에 있는 거 안타깝죠. 천벌 받았네. 잘 됐네. 그거 가지고 과잉방위를 할 문제는 아닌데 자꾸 그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만을 놓고 이 사람이 식물 인간 된 거는 지나친 거 아니냐고 자꾸 검사들이 뭐예요. 검찰에서 뭐예요? 자꾸 이거를 과잉방위로 기소를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요 폭력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뺨 몇 대 때리면 그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판결을 가할 수 있고 판결 가면 우리가 뭐죠? 우리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뭐요? 야, 너무 심하게 때린 거 아닌가? 야, 동생, 좀 반만 때려.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검사들도 한번 당해봐요. 그래서 최근에 여자 검사가 성추행 당했죠. 잘 당해봤어. 진짜로 검사들도 그런 걸 당해봐야 그 사람들의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래야 뭐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 보면 과잉방위를 비교하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흥분했네. 30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준조미 나오죠.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준점유라고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뭐라면요? 점유권이라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라고 하고 시험에 절대로 안 나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오죠. 309페이지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아 잠깐만요.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문제 잘못했나?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및 공연한 것 가게 점유한 것 추정한다. 맞죠?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답이 잘못된 거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권리의 적법이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아니라 뭐죠? 1번이네요. 왜 이렇게 답이 잘못됐죠?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10적이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312페이지로 갑니다. 31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소유권이 나오죠. 자, 의미는 간단하죠.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고요. 2번 법적 성질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유권을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 권리로서 점유권과 구별된다. 무슨 소리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주도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가야죠. 사실상 지배해야 되죠. 근데 소유권은 뭐만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인 권리는 등기만 한다면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이 만약에 현실적 권리라면 소유권은 뭐죠? 장부상 권리고 관념적 권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소유권은 절대성 뭐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전면성이라는 말은 뭐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요. 혼일성이란 말은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따로따로 작용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권능이 혼연일체가 돼서 융합이 돼서 만족을 준다. 이런 성질을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항구성, 숨을 쉬어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주의할 점 뭐로 나있죠? 소유권의 기체는 물건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은 소유권의 기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리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하나입니까? 물건에 하나예요. 따라서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등 권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왜 나온 거 잘 틀리냐면 이런 거죠. 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뭐에 객체될 수 없어요? 소유권에 객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죠? 잘못된 표현인 거죠. 아무튼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하나입니까? 물건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번 소유권의 제한에서 뭐 나와 있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법이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가 있다. 이 정도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토지 소유권의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면 요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치겠죠. 그럼 어디까지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좀 추상적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느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는 없고요. 문제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땅 소유자 건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권 이런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권 이런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안방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인 거니까. 따라서 요 흙이다 돌이다 지하수 온천수도 결국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구성분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이라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무엇도요?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건 다 땅 주인권이야? 아니다.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미채굴 광물만은 땅 주인권이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려면 국가로부터 특허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혼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에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광물을 뺀 나머지 것은 토지 소유권, 광물만 뭐죠? 광업권이니까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아요. 따라서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뭐 되지 않아요? 혼동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넘겨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나번에서 광물, 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국가 거다. 광업권의 개체다. 그 다음에 답은 지하수, 원천수, 동굴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권, 원천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포락토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이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뭐죠? 멸실됐다는 거죠. 따라서 포락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도우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묘한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대전 둔산동에 땅이 있어요. 심심을 해가지고 삽질해봤더니 온천수가 터졌어요. 그럼 땅 주인 저는 땡 잡은 거예요. 왜 온천수는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막 이제 뭐죠? 뭐 스파 만들고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땅을 팠더니 금강이 나왔어요. 큰일 난 거 이거는. 큰일 난 거. 이거는 파면 안 돼. 대묻어 버려야 돼. 대묻어 버리고요. 이거 대묻어 버리고 빨리 땅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둔산동 일대에 금강이 발견되면 금강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국가 거고요. 또 금강이 발견됐다는 일로 뭐 광산이나 금강 재련소에서 들어서게 되면 땅값은 뭐예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한가운데 뭐죠? 금강 재련소가 만들어져가지고 막 맨날 시커먼 연기 품고 그러세요. 그러면 온 동네 땅값 다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강이 나오면 신받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잽싸게 뭐죠? 대묻고 땅 빨리 파는 것이 뭐죠? 장땡일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광물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오나 봐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국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 법제도라면 내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대묻어야 되겠죠. 잘났다고 뭐죠? 막 뭐죠? 이렇게 뭐 자랑할 문제는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좋은 건 다 뭐죠? 국가 겁니다. 공산당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가 나와 있죠. 간단하게 좀 보아야 되는데 상린이라는 말은 이게 서로 상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인접한 이런 말이에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에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뭐죠? 상린관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념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상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상린관계가 뭐라고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뭐죠? 상인관계므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전세권자든 상인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는 거다.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상인관계가 민법 조문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개사법하고 거의 비슷해. 반해법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죽은 조문들이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조문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라는 법은 천조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회생활이 있을 때 민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진짜 거지 같은 내용도 진짜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 민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회가 발전해주고 복잡해지는 바람에 자꾸 민법 조문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특별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주택임대차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민법 조문이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있으면 무슨 법만 적용되냐면 특별법만 적용이 되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해당 민법 조문은 죽어버리는데 이거를 민법의 사문화 현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문화 현상이 많이 벌어진 부분이 뭐냐면 상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관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대부분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민법 규정이 뭐죠? 쓰이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참 신기하게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도 봐. 그리고 나중에 또 괜히 헷갈려요. 그죠? 보지 마세요는 뭐예요? 보실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골라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상인관계와 지역권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뭘 안 했어요? 지역권을 안 했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민법 규정이 나오는데 1. 건물의 구분 소유 나오고 민법 제215조가 나오죠. 가입해요. 읽지도 마세요.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나중에 집합건물법 내용하고 헷갈려요. 보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나도 가입해요. 나도 그냥 읽지도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인지 사용 청구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개념만 좀 잡으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에다가 갑이 뭐 하려고 하냐면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담을 쌓으려고 하면 을 땅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갑이 니 땅 좀 쓰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인지, 인접한 토지 사용 청구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유의하실 것은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사용을 청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요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원리가 아님을 주의하시 바라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들어가고자 하는 요 을의 땅이 을의 주거인 경우에는 요 승낙을 판결로서도 가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지사용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이웃권자의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활방해금지에서 인미시연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이 방해되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생활 방해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가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일단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 거주자는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 다른 말로 하면 수인 참을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금지가 되고요. 따라서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새벽 2시에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뭐죠? 자다가 깼어요. 저의 생활이 뭐죠? 방해당하고 있죠. 이때 쳐들어가서 이 거지 같은 인간들아 싸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활 방해에 대해서 이웃고자는 뭐예요? 참아줄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싸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아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어쩌다 한 번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죠? 일주일에 3, 4일을 싸워요. 뭐 알람 맞추는 것도 아닌데 꼭 새벽 2시만 되면 뭐죠? 그 지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참을 만한 정도를 모한 것으로 초과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그만 싸워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임을 알 수 있겠어요? 층간소음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윗집에서요. 쿵쿵쿵 뛰어다녀요. 밑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너무 지나쳐요.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됐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만 뛰어라. 뭐 할 수 있어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윗집에다가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칼부림 사건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뛰는 것이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했는지를 뭐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밑에 사는 사람은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됐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뛰면 어떻게 해요? 녹음하고 매달 며칠 몇 시 이렇게 기록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게 뭐 사건이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몇 데시벨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쓰이지 않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뭐죠? 이 정도는 기억해 두자. 그죠? 생활 방해가 있으면 일단은 뭐죠? 참아야 되고 참을 만한 정도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행위 정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요. 너무 심심해서 미치겠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수도 등의 시설권이 나오는데 가입표예요. 이것도. 이거는 아예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수도법 등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문에 된 거고요.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보다, 아니, 점심 먹고, 그죠? 점심 먹고 3시에 모여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